여러분 안녕하세요. 광양 매화마을 입구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 3시 15시 10분인데요. 이렇게 차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. 화요일 평일입니다. 신기마을이라고 매화마을 입구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을인데요. 한 3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. 거기서 이렇게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시속 13km 정도로 움직이고요. 평일에 이 정도면 주말에는 지옥이겠죠. 주말을 피해서 왔는데도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저기 앞에는 주차장이네요. 예년에는 그 축제장 바로 앞에는 전부 이제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. 원래부터는 일부 유료화시키고 있답니다. 대신에 그 둔치에 섬진강변 둔치에 주차장을 마련했고요. 또 셔틀버스 무료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 시간이 되신다면 바로 옆에 느랭이고 수영님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에도 한번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차가 밀려도 꽃구경하면서 하늘 보면서 쉬엄쉬엄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정말 차들이 걸어가요.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립니다. 여러분 매화 향기 한번 느껴보세요. 차 도사 주차장이라고 매화마을 가기 전에 있는데요. 3시간 기준으로 소형을 6,000원, 대형은 12,000원 이렇게 주차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. 없었거든요. 매년 축제 때만 이렇게 복잡합니다. 그 홍상리 매화마을 바로 입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원래는 쌍방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축제 기간에는 이렇게 일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. 여기까지 오긴 5분 만에 올 거리를 40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행사장 바로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는 대형 차들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. 현재 차들이 엄청납니다.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섬진강입니다. 아싸, 언덕배기에 한 자리 골랐습니다. 행운입니다. 이것도 언덕배기에 이렇게 준비된 이 주차장도 최근에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. 현재 평일 오후 4시 현재 상황이 이런데요. 주말에는 아마도 지옥이겠죠. 평일이라도 오후 늦게나 아침 일찍 시간에 오시면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해돋이 식당이라고 요 앞에 바로 주차장이 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축제장과 아주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. 이제 매화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차량은 일방 통행,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오갈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일찍 피었던 메인 주차장, 그 축제장 바로 앞입니다. 홍매화는 벌써 다 지고요. 지금 청매가 한창입니다. 길이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기 위에서 다 만나거든요. 어느 길이든 사람들이 좀 많은 길, 적은 길 있겠지만 편한 길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. 갈 곳이 찾아보면 여러 곳이 있습니다. 보면 광양의 구미라고 해서 광양 굴고기, 백운산 보로새, 섬진강 제철, 그리고 망덕포구 가을 전어. 망덕포구에도 가을 전어 축제를 하거든요. 그리고 여 광양의 기정떡 굉장히 유명합니다. 광양 매실차, 각수풀구이가 또 굉장히 유명하고요. 또 광양 꽃감도 유명합니다. 광양 숯불장어 유명하고요. 광양의 먹을 거, 볼거리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. 저는 거의 오면 문학동산 가는 길이라고 이쪽 길로 거의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런 조형물들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 아마 저녁 되면 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참 예쁘네요. 매화나무 꽃그늘로 들어왔습니다. 약간 그늘지죠. 이 꽃은 지금 만개 상태를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으네요.
저기 배경이 되는 저 나무는 이미 꽃이 다 졌습니다. 일찍 핀 곳은 벌써 다 지고 있네요. 아, 예쁩니다. 향기도 좋고요. 아, 주차 상황과 아, 매화 아, 개화 현황 여기까지 추리고요. 본격적인 매화 구경은 2편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